안녕하세요. 비디오 따라쟁이입니다. 자, 자막의 빠른 움직임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자막을 하나 끌어놓고요. 자, 이 자막을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면은 여기 이벤트 팬클럽에서 해도 되고요. 트랙 모션으로 해도 되는데요. 요청하신 내용은 트랙 모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 팬클럽에서 하는 것이 엄청 쉽고요. 시간 단축과 함께 멋진 자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 팬클럽에서 쉽게, 아주 쉽게 처리를 하는데요. 자, 이벤트 팬클럽을 열고 들어가세요. 첫 번째 키프레임 기본적으로 있는 데에서 이 포커스 화면을 아주 작게 만들어 주세요. 작게 만들면은 여기 프리뷰 화면에는 글자가 커지겠지요. 자, 글자가 커지는 건 상관하지 말고요. 화면에서 자막의 일부가 보여지도록 이렇게 포커스를 줄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최초의 키프레임서부터 출발해갖고 7번째 프레임까지 커서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에 갖다 놓고요.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포커스를 다시 확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프리뷰 창에는 이렇게 자막이 작아지겠지요. 어느 정도 원하는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포커스를 늘려주세요. 그러면은 자막이 작아지죠. 그리고 나서 자, 뒤로 커서를 한칸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 프레임에 가서 커서가 위치하겠지요. 자, 그러면은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여섯 번째 프레임, 일곱 번째 프레임인데요. 여섯 번째, 여기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 있는, 키프레임을 뒤로 밀어주세요. 이 밀어주는 거는, 본인이, 편집자가 이 자막이 얼마만큼 시간 동안 여기 화면에 보여줄 건가, 그 원하는 시간만큼 이동을 할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5초가 되겠죠? 자막을 1초 동안만 보여주기 위해서 1초 부분에 키프레임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1초에 놓고요. 요거는 편집자가 얼마큼에 놓던 자막을 보여주는 시간만큼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인 커서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활성화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빠져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고요. 트랙에 오면은요, 커서가 이렇게 이동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줄여 주어도 되고요. 또는 S키를 눌러서 이렇게 잘라도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고요. 자, 이 앞에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리뷰 화면에 지금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아주 자연스럽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키프레임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막이 여러 개를 편집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처리를 할 때요.
자막이 어떠하던 그 내용보다 애니메이션을 처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싶다면은 자, 요 처음에 한 거를 마우스 우측을 해서 카피를 하고요. 두 번째 여기 한 거에 효과 붙여넣기를 하세요. 패스트 이벤트를 하세요. 효과 붙여넣기를 하면은요. 요 키프레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 키프레임에 커서를 위치하고요. 이렇게 트랙에 오면은요. 커서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요. S키를 눌러서 잘라버리던가, 여기 뒤에서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요. 앞에 요두 개의 파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여기 뒤로다가 자막을 몇 개를 하던 똑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키프레임의 힌트는 6프레임에서 7프레임 요 정도의 사용을 잘 활용하면은요, 이렇게 멋진 움직임을 줄수 있고요.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은 세 번째나 네 번째 프레임까지 움직임을 줘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응용이니까요. 편집자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조금 프레임 수를 10프레임 뭐 15프레임 이렇게 좀 프레임 수를 많이 주면은요. 움직임이 조금 자연스럽고 더 느리게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10프레임의 움직임인데요. 아까보다 많이 느려졌죠? 자, 6프레임에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많이 빨라졌죠? 그리고 요 뒷부분에 이거 보면은요. 제가 뒤로 조금 움직여놨었죠. 여기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마지막까지의 요 애니메이션은 이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요 마지막 키프레임을 삭제를 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탁 멈추면은 조금 부자연스럽죠? 딱딱하고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자연스럽게